오늘은 지난번부터 제가 꼭 찍겠다고 했던 제 작업방에 있는 데스크 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던 거랑 조금 다르게 제 데스크는 정말 제 직업에 맞게, 제 취향에 맞게 제가 만들어 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화장품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데스크와는 좀 결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멀리서 본 저의 책상은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제가 앉아있는 이 허먼밀러 의자인데요. 사실 얘는 뭐 디자인이 예쁘다거나 컬러가 예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보다시피 아주 실용적이고 특히나 저같이 거북목이 심각하거나 허리 통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해드리는 그런 의자예요. 근데 사실 얘가 정말 비싼 의자예요. 저는 어떻게 할인을 받아서 되게 좋은 가격에 사긴 했는데 원래 정가는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허먼밀러로 바꾸고 진짜 약간 삶의 질이 확 올라간 느낌? 게다가 저는 말린 어깨, 그다음에 거북목, 그리고 항상 어깨 결림이 있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좋은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이제야 그 맛을 약간 안 거죠. 게다가 등받이랑 방석까지 다 메쉬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땀날 일도 없고 이렇게 기댔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 여기서 거의 막잘 수도 있어. 당연히 의자 높낮이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볼까요? 아주 시강인 요 보비 트롤리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이톤 다운된 머스타드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서랍을 빼면 여기에는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스티커들 모아둔 엔벨롭 넣어놨고 굳이 쓸일 없어도 예쁜 엽서나 편지지 모아두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칸에다가 넣어놓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칸은 약간 비워두고 여기에 그때마다 촬영해야 되는 화장품들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 뭐 카메라, 삼각대, 배터리 이런 거를 다 여기 곳곳에 둔 다음에 이거 끌고 다니면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에코백 하나도 여기다가 쓱 넣으면 정말 편해서 여기다 두고 있고요. 여기 맨 위엔 제 안경 케이스, 젠틀몬스터. 그리고 자주 쓰는 제 분신 같은 이 외장하드. 이거는 맨 윗칸에 두고 있고 여기 옆 칸에는 이런 카메라, 뭐 배터리 같은 거 두고 있고 지금 하나는 저기서 충전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보조 카메라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두고 있고요. 삼각대랑 같이. 그래서 여기는 카메라 칸. 아무튼 이 보비 트롤리 너무 실용적이고 컬러가 예뻐서 얘는 정말 인테리어 효과로도 아주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이 방이 조금 춥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요즘에는 요 털슬리퍼. 이거는 1401홈에서 구매한 아주 폭닥폭닥한 그런 베이지 컬러의 퍼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 작업방에서도 썼던 건데 이 안에 뭐 온갖 이런 뭐 콘센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보기가 지저분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콘센트 박스 안에다가 두고 사용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책상은 아니지만 제가 인테리어 할때 일부러 화장품 공간을 만들려고 짰던 붙박이장인데 요 여섯 칸에는 전부 다 화장품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거나 뭐 촬영하고 화장품 찾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같은 업체에서 짠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높이랑 색상이 정말 비슷한 그런 책상인데 얘는 두닷에서 구매한 1800짜리 스퀘어 책상인데요. 얘 정말 뭐 튼튼해. 가격은 20만 원이었나? 아무튼 정말 저렴한데 진짜 견고하고 뭐 묻어도 잘 지워지고. 게다가 가로가 1800이라 저처럼 뭐 데스크탑이랑 이렇게 맥북. 뭐, 아이패드까지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저의 야심작 아르테미데 월 램프를 달았는데 사실 월 램프를 집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를 정말 이 벽에 붙인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요소 중에 하나인데 스위치는 여기 바로 밑에 융 스위치로 만들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게 예쁜 융 스위치와 컨센트를 달았고요. 밤에만 요 전등을 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따뜻한 불빛? 쇼종.
그리고 여기는 본가에서 가져온 마샬 스피커를 뒀고요. 바로 옆에는 무조건 필요한 이런 탁상 거울. 이 거울도 좀 익숙하시죠? 제가 그 작업실에서 쓰던 거울 갖고 왔는데 그냥 요거는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두고두고 오랫동안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유주가 그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벨킨의 무선 충전기인데 최신 버전이고요. 정말 이거 겁나 좋습니다. 충전 속도도 진짜 빠르고 핸드폰 두면 바로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핸드폰 보기가 진짜 편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뭔가 왔어. 그럼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보기에도 딱 좋은 이 각도라서 진짜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게다가 이거 애플워치도 그냥 여기에다가 딱 걸어두면 바로 충전이 돼서 이것도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약간 제이분들이 보시면 경악할 것 같은 그런 정리법인데 진짜 이거는 일할 때 너무 편하고 충전 진짜 빨라서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도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자주 썼던 비포앤드의 클리닝 와이프예요. 그래서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이콘이 있듯이 핸드폰 액정, 안경, 카메라, 렌즈, 그 다음에 뭐 맥북이나 모니터, 데스크탑 이런 것들을 닦는데 정말 정말 편해요. 바로 옆에는 어딕트의 207번 히노키 룸 스프레이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브랜드에서 보내주셔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저는 원래 약간 자연향, 숲향, 풀향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름도 히노키, 딱 숲에 있는 온천에서 날 것 같은 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냥 여기 커튼 이런 데다가 뿌려주거나 올해 뭔가 작업해서 오늘 내가 너무 페인 같아. 오늘 너무 나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닌 날에는 요거라도 그냥 방에 뿌려서 기분 전환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향이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 직관적이라 설명하진 않을게요. 맥북의 데스크탑과 이거는 맥북 전용 키보드고요. 이제 요 앞에는 제가 평소에는 안경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오랜 시간 작업할 때는 눈이 확실히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UV 차단 안경 요거 쓰고 있고 얘네는 뭐 카드 리더기랑 USB 컨버터 요런 거 두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헤이에서 구매한 통이고 요 바로 옆에 가면 요거는 레어로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양하게 용도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연필꽂이로 써도 되고 뭐 꽃병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다 빼고 요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오브제 역할을 너무 예쁘게 해서 그거는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사무용품 같은 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샤프 두세 개 근데 이런 것도 또 예쁜 거 산다고 얼마 전에 요 아스티에드 빌라트 놀러 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맨날 써서 달아 없어지는 거라면 그냥 아무거나 막 썼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편지 쓸 때나 다이어리 쓸 때나 요럴 때만 이렇게 연필을 잡기 때문에 그럴 땐 좀 예쁜 거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예쁜 것들을 구비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거는 책 읽을 때 책상에 껴놓는 여기가 엄청 얇거든요. 껴놓고 뭐 밑줄 긋고 그런 용인데 책을 안 읽쥬? 아무튼 저는 그냥 이렇게 꽂아두고 있고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이것도 아주 직관적이죠? 아무튼 요거는 저 없으면 안 되는 애플의 맥북 프로입니다. 그리고 요 귀염 뽀짝한 애는 손목 받침대인데요. 이거는 성수동에 키오스크였나? 아무튼 편집샵에 상하랑 놀러갔다가 제 생일 선물로 준 그 제품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두고 마우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옛날에 삶의 질 향상템이었는지 페이보릿 제품이었는지 이거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 눈높이에도 딱 맞고 기울기도 아주 적당해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되게 견고해요. 물론 여기 높낮이 조절도 다 되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와 각도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달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달력인데 아비브에서 보내주신 달력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잠깐 임시로 쓰는 거고 제 작업대랑 작업방 자체가 너무 화이트화이트해서 조금 컬러감 있는 달력을 사서 여기다 여기 오른쪽 여기다가 붙일까 해요. 얘는 잠깐 임시로 두고 있고요. 얘는 그냥 서류꽂이 바인더가 있어요. 거기에는 포스트잇 사실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정말 가끔이라도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붙여놨고 서류 정리하면 컬러 있는 것보다 그냥 저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가 좋아서 이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냥 제 뭐 다이어리나 노트들, 그리고 가끔씩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뭔가 필요한 서류들을 여기다가 두고 있고, 이 옆에는 제가 요즘에는 손이 많이 안 가서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옆에는 아이패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옆에는 레어로 제품의 다양한 오브제 꽂이가 있는데, 사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쪽에는 다 화장품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썼던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제품들, 아니면은 촬영에 필요한 제품들, 그런 것들은 다 여기다가 두고, 그때그때 즉시 바로 뭔가 컬러 테스트를 해볼 때 필요한 제품들이라서 여기에다가 놨고요. 여기는 저처럼 파워 건조녀를 위한 화장품들이 모인 공간인데, 우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지루성 피부염이 다 낫자마자 결혼식을 하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화장품 샘플을 한번 잘못 쓰고 온 얼굴이 다 뒤집히고 막 퉁퉁 붓고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눈을 막 못 뜰 정도로 난리가 났거든요. 요거 저는 안구 건조증도 있기 때문에 요 인공 눈물은 필수로 항상 두고 있고, 손도 무조건 건조하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더 뭐 손도 자주 씻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 있을 때도 저는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는 편이라서 이렇게 허스텔러 제품 하나 두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어제 뜯은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미스트를 한 통을 다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미스트 한 통을 거의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하루에 거의 막 20번씩 미친 듯이 뿌려가지고 여기 목까지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뜯은 거긴 한데 요건 더랩바이 블랑도의 프로바이오틱 세라 크림 미스트. 좀 더 써보고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하지만 확실히 크림 미스트라서 그런지 일반 온천수 미스트나 좀 토너 미스트 가벼운 것들보다는 보습감을 더 잘 잡아주기는 하더라고요. 요거, 요것도 제가 진짜 잘 쓰는 엠키리의 코어 파워 크림. 얘는 안방에서도 제가 두고 아침 저녁으로 세안한 다음에 쓰고 있고, 작업하다 보면은 특히 모니터 앞에 있기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나서 한 3시간? 4시간 한 번씩은 또 발라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립 종류 두 개. 요거는 구찌의 립밤인데 패키징이 우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골드와 이 청록색의 조합. 너무 예뻐.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저는 구찌 립밤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생긴 것만큼이나 제품력도 좋아.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엄청 쫀쫀해요. 되게 쫀쫀하고 뭔가 유리알광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발림성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보습감도 유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옆에 두고 얘도 진짜 하루에 한 10번씩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라카 소울 비건 립밤의 베리라는 컬러거든요. 패키징도 요 뚜껑도 너무 예쁘고 요 안에 보면은 빨간 컬러 립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립밤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은은하게 생기를 주는, 근데 은은하다기보다는 꽤나 색이 진해요. 저는 오히려 얼굴이 너무 오늘 뭐 얼굴이 말이 아니고 거울에 딱 봤는데 내가 너무 쩔어있는 것 같아, 이 편집의 노예가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 때 한 번씩 바르면 기분 전환되면서, 그때 한번 저 어딕트의 그 룸스프레이 한번 딱 뿌려주면 기분 전환이 싹 되는 거죠. 그렇게 화장품 칸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좋은 게 요거는 요 가운데 요 디바이더 있죠? 얘가 자석이라서 요렇게 밀면은 이렇게 잘 밀려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들이 안 쓰러지게 최대한 얘를 탁 붙여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얘가 흔들어도 쓰러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디바이더가 움직인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옆에는 저 필터 꽂은 안 들어가는 조금 큰 스티커, 뭐 호치키스 요런 거, 연필 깎기 요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데스크 투어가 다 끝이 났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만큼 재밌고 좀 정보 가득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 영상이 이번 연도 2021년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하반기에는 사실 제가 작업실도 정리하고 본가도 이사를 다 하고, 게다가 지금 들어온 요 집도 올 인테리어를 올 수리를 하고, 게다가 코로나로 결혼식도 두 번이나 미뤄졌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휘몰아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을 약간, 야 마음이 붕 떠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정신없는 반년을 보냈고, 약간 가락이 딱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련하게 모든 게 다 끝나고 정리가 되고 이랬으니까 2022년에는 더 꾸준하고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좀더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한 해를 보내보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그래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영상 안 올라오면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용기를 항상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몽독자들에게 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내년을 한번 잘, 정말 잘 보내볼게요. 그럼 전또 2022년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